폴로 니트랑 자켓이랑 코스 바지. 교수님 안 오셔가지고 새로운 아이 자리 두둥. 이거 소독 티슈. 오, 유얼. 분명히 물 티슈가. 이제 자리를 닦아야지. 원래 공부를 하려면 준비 과정이 길어. 너무 웃겨. 어떻게 하면 이게 다 다른 게 나오지? 그니까. 따다다. 레코딩. 레코딩 왔어. 진짜 예쁘지? 어, 위에 조정되네. 오, 오셨네요. 아이패드. 아, 근데 느낌이 아름다고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당연하지. 진짜 어려웠다. 아니, 저 공간을 내가 너무 예쁘다. 시공1팀 박찬우 씨. 바꿨어? 오. 오. 아,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와, 근데 뒤에 노을 죽인다. 뭐가 사람 따라서 움직여? 저 카메라 어디?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제가 오늘은 지금 2월 28일인데 내일이면 어제 학교를 갔다 왔고 내일이면 아니지 내일 모레면 개화입니다. 제가 이제 졸론을 써야 되는 기수여가지고 마지막 학기예요. 그래서 졸업논문 주제를 정했는데 저는 정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사례지를 한번 갔다 와서 판단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60 Seconds라는 침대 브랜드 쇼룸에 한번 가볼 거예요. 왜냐면 제 논문 주제 사례가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 쇼룸에 대해서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시몬스 테라스는 갔다 와서 오늘은 60 Seconds 쇼룸에 가려고 합니다. 20대 SNS 매 침대 따뜻한 차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 차 주세요. 네, 따뜻한 차로 주장 드리면 네. 될까요? 어, 저는 물 그냥 물 주세요. 아, 네. 아, 줄자? 줄자. 네. 어, 슬리퍼도 있다. 얘 신고 보면 되나 봐. 불가에서 뚝 소리 나. 진짜? 울자야. 저건 안 신고 되잖아. 응, 10% 신고보다 10cm 큰 거.
편해요? 아이쿠! 어, 진짜 여기 잠들었네요. 아니, 이거 내가 옆에서 흔들려도 흔들리나? 안 흔들리네. 흔들리지 않은. 여기 킹. 오. 우와. 이거 킹이야? 응. 아, 이거 아카시아 이거 진짜 비싸더라. 저거 느낌은 어떤가? 브리지폼이 제일 폭신한데? 이게 브리지폼이야? 모르겠어. 너무 예쁘게 해놨어. 여기는 리스텐 독립 제로 베이스 12% 할인이래. 아, 얘네는 그거다. 얘는 요거 아까 밑에 파는 거고 위에 매트리스 올린 거고. 아, 이건 너무 미니멀리즘 아니야? 헉, 이거 진짜 미니멀리즘인데? 어, 야, 이건 좀... 올가닉 멜로 토퍼래. 이거 어, 이거 딱 야, 이거 좋은데? 제로인데 얘는 새로운 거야. 야, 엄청 편한데. 진짜? 잠들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퇴실 시간이에요. 누워봐. 제로 베이스. 개인적으로 침대를 안 쓸 거면 여기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카시아. 호호호. 헐, 놀이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놀이터 새로 했나 보다. 반발을. 어머. 오, 영산 파크. 진짜? 어, 맛있게 생겼는데? 아, 살이 진짜 무섭다. 그래서 나 6개월 알바했거든. 왜 칼을 줄까? 가위를 주지. 그럼 간지가 안 나잖아. 내가 쏠게. 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았는데 날이. 아, 날이 한쪽 외날이라고? 그렇구나. 몰랐어. 켈리야. 클리오. 파인 유어 픽셀. 스티커 뭔가?
어, 그런가 봐. 오, 신기하다. 진짜, 진짜 이쁜 쓰레기다. 와, 이거 봐. 완전 바랬어. 어, 안 잡힌다. 네, 대장치는 이제 저희가 콘질 뿌렸기 때문에 간장 찍지마시고 그냥 드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남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복부터 드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무료 관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이 많이 닮았다고 해야 돼. 겨울에 집에 증근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어떻게. 아유, 시끄럽게만 간다. 화장실에. 뭘 어디다. 아, 거실 여기 이런 집이다, 이런 거. 거실에 이걸 찍어라니까. 근데 저거. 처음에 며칠 전에. 아, 그러니까 여실로 그냥 나요. 일본식으로 한 거 온다. 인근함이 저예요. 안방길 떠나서 조금 더 오면 고기 아빠 밑에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간장 찍어서 우리 집 문화는 이런 거 이런 것도 안 보여서 조금 더 오면 왔다 받아가지고 전화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나도 좋았는데 좀 만 원 정도? 난 좋겠는데 얘가 맞아. 나도 언니가 진짜 맛있어. 근데 언니 안녕. 오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개강입니다. 머리 이렇게 부시시하지. 너무 사리지 하나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누년이어서 학교 가는 길에 있어서 그거 보고 2시까지 수업에 가야 돼요. 오드 뚜알레 오데송 디티크커. 이거 향이 진해가지고 저 원래 향수 3번 뿌리거든요. 근데 두 번만 뿌리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패밀리 세일 진행을 할 거예요. 아~ 요 소파 같은 경우는 최대 저희가 요건 들어온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다음 장소는 히디즈. 여기 슬로우베드도 가봐야 되는데 일단 히디즈 갔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타러 갔어. 그러면 학교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쪽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들의 뜻이라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재원을 카피 킥보드 이렇게 해도 된대 언니. 오! 오! 얘 대박이잖아. 언니 이거 괜찮다. 오, 이렇게 쓸어야 돼.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그치. 나 샀어. 짜잔. 이게 뭔데? 아니 이거 지연님이 차별한 좀 드리라고. 내리기는